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가 좋을 때 찾아온 청춘 마이크 강원 시너지의 레이디 라윤 라디오 코너입니다. 아, 요 며칠은 진짜 겨울 온 것처럼 갑자기 막 추웠어요. 그러다가 오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한 날이라 그런지 하늘이 화창한 게 하늘 파란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20분 동안 진행될 텐데요.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제작진 팀이 주제를 아주 따뜻하게 골라왔어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사랑 그 가운데 청춘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사랑 그 가운데 청춘. 모두에게나 사랑이 있죠. 청춘 속에는 아름다운 인생도 있을 거고 사랑도 있을 겁니다. 오늘 20대, 30대의 사랑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우, 선정하느라 꽤나 힘들었어요. 사연들이 많아서.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 멀리 광양에서 날라온 사연인데요. 이규화 씨의 사연입니다. 아, 참 저는 이 사연 읽으면서 사연이 아름답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약간 뭐 이렇게 찡하기도 한 게 조금 멜랑콜리, 요즘 은어 아시죠? 멜랑콜리하다. 멜랑콜리 했는데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 광양에서 온 규화 씨의 사연부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이규화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가슴 아픈 첫사랑의 이야기가 있어요. 한 10년 전쯤이었나요? 저희는 마지막 약속을 했었는데 그녀는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대할 때 용기 내서 전화했는데 다 같이 나왔죠. 작별 인사한다고 말도 못 꺼냈죠. 술만 마셨죠. 바보 같은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눈이 펑펑 내리던 오사카의 겨울 전화가 왔어요. 시집 간다 갑자기 분했죠. 눈물이 났죠. 말 한번 못 해본 게 억울해서 희미하게 사랑하고 헤어지면 희미해도 평생 후회한다죠. 한 번은 그녀의 눈을 보며 말하고 싶었죠. 한 번은 꼭. 그래서요? 말 했어요? 아니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그녀 모습을 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만큼 절실하지 못해서 말하지 못했던 거. 사람과 부디 잘 살아야 해요. 영원토록 내내 행복하세요. 그대 절대로 절대로 아프지도 말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이게 끝이라 해도 처음 본 순간 그댈 사랑했어요. 네, 이렇게 광양에서 온 규화 씨의 이야기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사랑에는 참 많은 단어들이 따라 붙는 것 같습니다. 뭐 애틋함, 그리움, 사랑스러움, 간지러움, 나의 청춘, 나의 20대, 나의 삶,
그리고 우리 모두의 것, 뭐 그런 단어들이 갑자기 막 떠오르는데요. 자, 다음 사연에도 이런 간질간질하고 몰랑몰랑한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사연입니다. 다음 사연은 서울에서 예쁜 예진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예진 씨의 이야기 바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올라온 30살 기예진입니다. 제 첫사랑은 인도에서 시작됐어요. 오랫동안 꿈꾸던 사람 저 노을 너머로 사라지네. 예진씨의 사연까지 듣고 왔습니다. 규하씨도 그렇고 예진씨도 그렇고 마지막에는 안녕을 고하네요.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겠죠. 근데 과연 이별이 슬프기만 한 것일까라는 생각도 두 분 덕에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좀 풋풋하고 달달한 초콜릿 같은 커플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괜히 신나네요. 새로운 커플의 사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랑말랑하고 제가 아까 요즘 은어 알려드렸죠. 20대들이 쓰는 은어. 간질간질하고 몰랑몰랑한 걸 네 글자. 멜랑꼴리라고 해요. 다음 퀴즈 때 낼 거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럼 멜랑꼴리한 커플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빠 그래서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있다? 없다? 아, 나 모르겠는데. 뭐? 아, 정말. 사막에 오아시스가 없다면 어떻게 걷겠어? 어떻게 상상도 에너
아버지가 된다면 나쁠 거는 없죠. 나쁠 건. 어, 그런데 손에 잡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인간은 원래 복잡해서 재밌는 거잖아. 그 안에서 새로운 매력 찾으면 되죠. 그치. 손에 잡은 그 다음에는 뭔가 또 잡히는 게 생기지 않을까? 시간이 흐르면 매력도 다 알겠지만 난 신기루 안에 신기루를 찾을 거야. 사랑 여자의식이 생기면 끝장이래요. 우리 조금씩만 취해서 살아요. 가벼운 알코올에 달콤한 졸음에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오후의 햇살에 아침의 향기에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오빠 오빠 우리 이제 내가 먼저 말할래. 그래. 어, 우리 저번에 갔던 그 바에 갈까 분위기 좋던 그 바 아직 기억나지? 근데 야 그 바텐더 아저씨가 우리 뭐 어쩌고 저쩌고 놀리면 어떻게 하려고 너? 어 그럼 어때? 우리끼리만 재밌으면 됐지. 그런가? 그럼 너 이제 진짜 도망가지 않는 거지? 용기 낼 거야. 너의 곁에서 함께 날고 싶다고. 그대가 바로 나의 데스티니. 그대가 바로 나의 데스티니. 네. 아우 달달해요. 초콜릿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어, 뭐 원숙한 사랑도 있다면 이렇게 시작하는 풋풋한 사랑도 있는 거겠죠. 어우 괜히 저도 오늘 집에 가서 남자친구는 없으니 부모님께 사랑한다고라도 말해야겠네요. 너무 TMI였죠? 자 여러분 언제나 타오르는 순간의 사랑처럼 뜨겁고 따뜻하게 10월 보내시고요. 11월 맞이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 벌써 보이는 라디오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저희가 마무리 곡도 아주 열심히 선별했는데요. 어, 요즘 뜨는 가수죠. 레이디 라윤 팀의 데스티니 곡을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자 데스티니를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되지만요. 저희 이후에 2부, 3부도 있으니까 열심히 청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이 시간, 다음 달 이 시간에 웃는 얼굴로 따뜻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안녕을 고하기 전에 레이디 라윤 팀의 데스티니까지 듣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거 아시죠? 레이디 라윤 팀의 보컬 누구라고요? 접니다. 자 시작합니다. 뭐야 동해까지 가게 늦었네. 택시. 어, 기사님 혹시 동해바다 가나요? 동해는 안 가지만 강릉에 저기 어디야? 어 저기는 갑니다. 어디? 저기요? 그럼 다시 저기 갈래요. 어 갑니다. 다시 돼요. 네. 자 안전벨트 하시고요. 안전벨트. 네. 네. 자 출발합니다.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운전을... 기사님. 네. 혹시 장거리 뛰세요? 장거리 안 뜁니다. 더블. 더블. 예. 더블? 자 강릉 선교장 갑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오, 자 가도 되죠? 네. 네? 됐죠. 감사합니다. 네. 자 음악 듣고 갈게요. 레디. 큐. 안전벨트 하시고요. 아. 자 날이 좋아요. 좋아요. 사랑하십시오. 네. 그이가 바로 당신의 데스티니. 낮바는 북쪽을 가리키죠. 오! 오! 당신의 북쪽은 어디 태엽박박이 감기시기 추처럼 그리움의 운동에는 끝이 없대요. 아가씨 사랑은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 소름처럼 돋는 것. 아하 당신의 사랑 바보 같은 걸 애인에게 차여서 울고 있는데 헤이 오오오
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 그게 바로 당신의